안녕하세요. 모델 서규리입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사용하는 그 개인 방송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조명도 모르지? 카메라도 모르지? 장비들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발견한 제품이 있죠. 바로 어떻게 해서 준비한 개인 방송 패키지. 제가 오늘 와서 조립 한번 해봤는데 한번 잘할 수 있을지 잘 보세요. 별로 어렵진 않아요. 이렇게 피고 그다음에 얘를 연결해 줍니다. 잠깐만 이거 어떻게 연결하는 거야? 아 여기다. 그 다음에 얘를 또 연결합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이 정도 딱 연결하고 얘를 조여줍니다. 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조명을 끼워줍니다. 조명을 끼우고 마이크, 이게 휴대폰 마이크보다 훨씬 좋아요. 잘 들리고 소리를 꽉꽉 잡아줍니다. 이렇게 달아주면 끝! 자, 여기까지 완성이 됐고요. 이제 휴대폰만 달면 방송 준비 끝! 휴대폰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쫙 눌러서 귀를 조여주면 되고요. 이제 마이크, 자, 짠! 이런 완성이거든요. 이제 조명을 제가 켜보도록 할게요. 조명 빛 밝기를 한번 보세요. 이게 제일 약한 조명. 보이시나요? 밝아지는 거. 제가 점점 밝게 하고 있어요. 이제 너무 하얀가? 뽀샤샤한 효과. 지금 너무 밝나? 아, 너무 밝네? 좀 줄일게요. 높이도 이제 이렇게 맞춰주시고 짜잔. 자, 라이브 방송 시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마이크도 달아놨고요. 조명도 달아놨어요. 그래서 개인 방송 준비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시험 테스트를 해보고 있어요. 반갑습니다. 지금 테스트 방송 하고 있어요. 목소리 잘 들리세요? 지금 제가 마이크 설치해놨는데 지금 예쁘게 나오려나? 좀 이게 화면이 뽀샤시하게 나오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좋다. 아, 예쁘게 나오나요? 요게 작은 애였고요. 이제 크게 할 수 있는 요 다리. 아, 이거 더 쉬워요. 자, 이걸 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찍찍이를 떼시고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잘 보세요. 짠! 그래서 이렇게 삼각대를 펼쳐줍니다. 이게 완성이에요. 그러면 여기 헤드 부분을 이걸 그대로 옮기겠어요. 다시 이쪽에서도 조여줍니다. 완성! 진짜 쉽죠? 오, 진짜 대박인데? 이제 방송 한번 해볼까? 이 제품은 다리가 길기 때문에 테이블이 없거나 전신을 찍을 때 야외에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이고요.
방송 시작해 볼게요. 시작. 조명은 이렇게 켜주고. 오, 시야 봐. 넓은 거 봐. 딱 배경에서 찍기 딱 좋죠. 뒤에 배경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디 여행 갈 때 배경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 거 다 담고 싶은데 셀카 찍으면 얼굴밖에 안 나오잖아요. 너무 아쉽지 않아요? 이렇게 배경이 있어야 딱 사진이 멋있는데, 뭐 야외에서 촬영할 때 딱 좋은 방송 그 장비인 것 같고요. 아, 춤추는 사람들한테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딱 찍어주고 딱 다리도 있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위치로 헤드를 또 돌릴 수가 있거든요. 어우, 진짜 좋은데? 좋아. 이거 하나만 있으면 진짜 딱인 것 같아요. 오, 좋아. 이 제품을 어떻게 해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 제품도 어떻게 해서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